오늘 컨텐츠는 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 이야기.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의 필수 영양소 아니겠어요? 카페인? 요즘 내 몸에는 피 대신 커피가 도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야. 요즘 커피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커피라는 게 생겨난 걸까? 그걸 먼저 알아볼게요. 자,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셨냐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자,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이것이 정설이다 라고 알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6에서 7세기경 커피의 고향이었던 에티오피아 염소를 기르던 목동 칼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칼디는 자기가 기르고 있던 염소들이 갑자기 막 흥분을 해가지고 오!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춤을 막 추면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걸 발견했어요. 그동안 얌전했던 이 염소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니까 칼디가 그 이후로 염소들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이 왜 잠을 안 잘까? 쟤네들이 왜 저렇게 신이 났을까? 라고. 그 결과 염소들이 평상시와는 달리 붉은 열매가 있는 나무 주변에 가서 그 열매를 탁 하고 따먹으면 애들이 막 정신 나간 듯이 막 춤을 추고 막 나무를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신기하게 여긴 나머지 칼디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막 맑아지면서 각성 효과가 막 나죠. 막 두근두근하면서. 그래서 이런 너무 신기한 열매를 가까운 이슬람 사원에 있는 승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승려가 열매를 가져다 끓여 먹은 후 이 열매가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부터 사원에서 밤샘 기도를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칼디의 전설이에요. 오, 신기하죠? 두 번째 설이에요. 두 번째 설은 오마르 이야기입니다. 칼디의 전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승려로 시작해요. 이슬람 승려 오마르라는 사람이 커피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라는 가설인데 오마르는 중병에 걸린 성주의 딸을 치료하다가 눈이 맞아버립니다. 성주 딸이랑 눈이 탁 맞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승려랑 성주 딸이랑. 그래서 그 성주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뭐 모함을 받았다든가 뭐 눈이 맞았다든가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가던 이 오마르가 한 산속에서 작은 새가 즐겁게 막 찍찍찍찍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딱 가봤는데 하얀 꽃과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한 거야. 너무나 배가 고팠던 오마르는 그 열매를 따서 탁 먹었는데 힘이 막 불끈불끈 솟고 머리가 막 맑아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니까 그 이후로 이 열매를 즐겨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따가지고 돌아다니고 이걸 막 먹고 이러다가 메카라는 곳으로 순례를 갔는데 병들고 지친 짐진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열매를 탁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요 열매로 치료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 이 오마르는 면죄부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마르의 전설입니다. 이 모든 전설들로 미루어 보아 최초에는 이 커피가 그냥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마시는 그런 음료가 아니라 거의 종교인들한테 각성제 비슷한 거의 약용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지금 먹는 커피 방식이 아니라 과육을 먹었대요. 그 빨간 열매 자체를 먹었대. 그래서 양치기들은 열매를 으깨 해서 양고기에다가 비벼 먹기도 하고 막 같이 이렇게 밥 같은 거랑 섞어서 죽처럼 끓이고 간혹 분쇄한 커피콩을 동물 기름덩어리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었대요. 그러다가 이후 커피콩을 태우는 방법을 알게 됐고 나중에 이 태운 커피콩을 뜨거운 물에 끓여 마시거나 아니면 열매의 즙을 발효를 해서 카와라는 와인 비슷한 음료를 만들어냈어요. 카와, 여러분들 익숙하죠? 카와. 이 음료는 13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성직자들만 마실 수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직자들이 각성 효과를 위해서 마시던 거라서. 때문에 커피 재배는 아라비아 지역에만 한정이 돼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커피 종자를 막 그렇게 생산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보호를 받아서 잘 전파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병사들이 커피라는 걸 맛보게 됐어요. 오,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 유럽인들이 이걸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 이 커피라는 게 종교색이 강하다 보니까 이슬람들이 먹는 것, 이슬람인들이 마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음료라는 생각에서 이 커피를 멀리했어요. 유럽인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했죠.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적인 음료라면서 커피를 배척했고 나중에 한 17세기 정도 돼서야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수도사들이 마시던 일반인들이 잘 마실 수 없었던 음료였는데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퍼지게 됐을까요?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 세력의 확산과 함께 이 커피라는 것이 메카로 전파됩니다. 메카? 메카? 많이 들어봤는데? 익숙하죠? 메카. 어떤 중심지를 표현할 때 우리는 메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메카라는 건 사실 도시 이름이에요. 마호메트의 탄생지이자 이슬람 최고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도들은 이곳으로 성지 순례를 오는 게 꿈이에요. 16세기 역시 메카에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모이게 됐고 이때부터 커피가 순례자들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메카에서는 이 커피를 불안한 음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커피 하우스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 같은 거죠. 커피 하우스라는 게 많이 이곳저곳에 생겼는데 이걸 폐쇄하기 시작했어. 커피 금지령을 내렸어. 왜냐고? 커피를 불순한 음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6세기부터 메카나 콘스탄티노플 같은 도시에서 이 커피 하우스를 중심으로 성적 오락, 도박 같은 것들이 막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의 총독이라고 해야 할까? 케르베이라는 사람이 이 커피를 불법화 시켜버립니다. 너네 커피 마시면 불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커피하우스를 강제로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커피, 여러분 커피 이제부터 불법이에요 하면 여러분들 커피 안 마실 건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음지에 숨어서 쉬쉬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니까 걸리면 어때요? 혼나겠죠. 몽둥이로 구타당해요. 가죽자루에 묶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몽둥이로 막 때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커피를 끊질 못해요. 결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캐르베이라고 커피를 불법화시킨 사람은 나중에 참수당해서 죽었다고 해요. 이 케르베이라는 사람이 술탄한테 이 커피를 들고 가서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마시면서도 막 도박도 하고 막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술탄한테 이것을 불법화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커피를 딱 마신 술탄이 유용한 대체 음료가 될 수 있겠어. 맛이 좋아. 이 각성작용이 경건함을 일깨운다면서 커피를 널리 널리 보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커피가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었죠. 어느 정도로 사랑받았냐고요? 여자들은 남편들이 매일 일정량 이상의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혼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에서 커피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베니스의 무역상들이 이 커피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유럽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커피라는 건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유혹, 사악한 나무의 검은 썩은 물 이라는 말로 부르면서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교황한테 가져가서 이건 진짜 나쁜 음료예요 라고 하고 탁 마셨는데 어땠겠어요? 술탄이랑 똑같은 반응이 났죠. 당시 교황은 클레멘스 8세였는데 이 커피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커피를 탁 한 모금 마신 뒤에, 이 사탄의 음료는 이교도 사람들만 마시기에는 너무 맛있어! 라고 하면서 이 커피에다가 세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유럽에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후에 1629년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탄생을 했고요. 유럽 각지에 커피하우스가 막 우후죽순 생기고, 그때부터 유럽인들이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가져온 파장은 어마어마했으니, 그 전까지는 유럽인들은 식수품질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서 대신 술을 마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프랑스 같은 곳에는 물에 석회가 너무 많아서 그 물을 생으로 마실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엔 더했겠죠. 식수품질이 너무 좋지 않았고 마실 음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유럽인들은 매일매일 술을 마셨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딱히 마실 음료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매일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겠죠. 음주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그 와중에 커피가 짠 하고 나타난 거지. 커피가 등장을 하면서 이 술에서 이제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막 헤롱헤롱 아침부터 맥주를 마시고 역시 해장맥주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각성을 막 하기 시작했어. 우와 이러면서. 이 술에서 깬 사람들이, 이 유럽인들이 그제서야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커피로 인해서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음료, 건전한 공간 등의 이미지로 신사들과 부르주아가 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각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당시에 커피하우스 정치인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커피하우스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휴, 역시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아휴. 안 된대. 야, 저번에 누가 잡혀갔다더라. 이런 사람들. 그냥 맨날 그냥 커피하우스에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맨날 정치 비판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커피하우스 정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커피하우스는 근현대 유럽 경제, 정치, 철학, 학문 등이 탄생한 곳이에요. 계몽주의의 선구자였던 볼테르는요, 하루에 커피를 50잔을 마셨고, 장자크 루소 역시 커피 마니아였다고 해요. 이 둘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커피 타임을 다 가지면서 뭘 했겠어요? 프랑스 시민혁명의 사상적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래서 커피가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국에서도 영국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왕립학회 역시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커피하우스는 꽤나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커피하우스에 출입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프랑스의 위대한 여성 과학자인 에밀리라는 사람은요, 에밀리 뒤 샤틀레라는 과학자는 동료 수학자 피에르 루이라는 사람이 이막 커피하우스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워서 남장을 하고 커피하우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나쁜 거야. 남자들이 맨날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헛소리나 하고 정치 비판이나 하고 생산적인 걸 아무것도 안 해! 라면서 여자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전혀 이것은 해롭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하는 음료인데 너희는 왜 커피에다가 화풀이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까 18세기에 들어서는 각국이 식민지에 커피 재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엔 커피가 엄청 비쌌거든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다가 커피를 심었고요. 자메이카 등 여러 나라에서 또 커피가 재배가 됐는데, 이때 유럽 국가들이 국내 수요를 넘어서 수출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식민지에다 이렇게 심었을까? 아니, 뭐 자기 나라에다가 심으면 굳이 뭐배 타고 안 와도 되잖아. 왜 굳이 그걸 식민지에다 심어서 가져왔을까? 커피가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가 있어요. 적도 기준 남북이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남북이 20도 정도를 커피 벨트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에티오피아, 케냐, 예멘, 과테말라, 콜롬비아, 기타 등등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커피 나무가 자라는데 품종마다, 지역마다 산의 높이마다 또 맛이 다르고 원두가 달라요. 원두에는 맛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맛, 쓴맛, 바디감, 아로마, 플레이버, 단맛. 원두 생산지의 토질, 온도, 뭐 강수량, 습도, 해발고도, 기타 등등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구분짓는 원두가 있는데요. 크게 로부스타, 아라비카, 리베리카 정도입니다. 아라비카라고 불리는 원두, 여러분들 아라비카 엄청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아라비카 원두는요, 커피벨트 중에서도 해발 800m 이상의 고산지, 고원에서 생산이 되는 고급 품종의 커피를
아라비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카는 고급 품종 치고는 아주 많이 쓰여요. 전 세계적으로 원두 시장의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유는요, 다른 원두에 비해서 맛이 좀 부드러워요. 맛이 부드럽고 단맛이랑 신맛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강하고 향기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로 취급을 받고 있고 생산량은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디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느냐? 브라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최대의 커피 생산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로부스타입니다. 로부스타. 카네포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커피는 해발이 좀 낮은 지역에 기온이 높아서 커피 나무가 빨리빨리 자라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충해에 강합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 되게 약한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로부스타는, 이 로부스타라는 말 자체가 튼튼하다라는 뜻이에요. 금방금방 자라고 병충해에 강해요. 하지만 생산량은 높은데 그만큼 숙성되는 과정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맛이 단순하고 향이 조금 약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부스타가 맛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블렌딩할 때 베이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부스타를 가장 많이 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믹스커피에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 믹스커피, 그 커피 알갱이 있죠. 그걸 로부스타로 만듭니다. 참고로 믹스커피, 이 커피 가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자, 또 유명한 커피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커피 제일 비싼 거 하면 뭐 생각나요? 루아커피라고 하겠죠. 네, 이것이 사향 고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루아커피죠. 인도네시아어로 커피를 뜻하는 코피, 그리고 긴 꼬리 사향 고양이를 뜻하는 루아이 결합한 뜻이에요. 그래서 루아코피, 루아커피라고 불립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서식하는 사향 고양이가 커피를 막 먹어요. 커피 열매를 막 먹은 다음에 응아를 해요. 배설을 하면 거기에 씨앗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씻어서 햇빛에 말려서 볶아서 갈면 루아커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양 고양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고양이 종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사양 고양이의 똥이 왜 이게 최고급이라고 불리냐면 이 사양 고양이가 진짜 잘 익은 커피만 따먹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최고급 품종의 이 되게 잘 익은, 일단 얘가 선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선별 과정을 거치고 먹어요. 근데 먹잖아? 그럼 열매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소화가 되잖아요. 씨앗은 소화가 안 되겠지만 이게 소화가 되면서 이 원두의 쓴맛이랑 떫은 맛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향과 맛이 배이게 된대요. 그래서 루아커피가 비싼 겁니다. 이 루아커피는 연간 400에서 500kg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 비싼 커피, 명품 커피로 통하기 때문에 되게 가격이 비싼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마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거의 양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같으면요, 이 루아커피는 400g 기준으로 5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커피점에서 루아커피? 테이크아웃? 이게 좀 힘들어요. 이 루아커피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루아커피를 많이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양고양이를 사육을 하는데 사육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사양고양이 학대 문제로 말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두 이야기를 할 때 로부스타, 아라비카 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하와이 코나, 케냐 더블에이, 브라질 산토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생두의 이름 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산 국가랑 산지명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에서 재배한 거다 라고 하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고 불러요.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생산을 했다? 그러면 과테말라 안티구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두 번째는 생산 국가랑 수출 항구명이 같이 붙는 경우예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가 산토스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 경우 브라질 산토스라고 부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된 커피가 모카 지역의 항구로 수출이 되는 경우 에티오피아 모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거, 케냐 더블에이가 뭐야? 생산 국가랑 등급이 붙는 경우예요, 이건. 케냐 더블에이는 케냐에서 생산한 더블에이 등급의 커피입니다. 코스타리카 SHB이면 코스타리카에서 재배한 SHB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등급은 원두 생산지, 고도, 생두, 크기,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 분류가 절대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분류가 달라요. 그 등급을 매기는 게. 뭐 넘버가 1, 2, 3도 있고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 수프리모 있고요. 엑셀로로 나뉘고 과테말라랑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HB, SHB로 나뉩니다. SHB가 뭐냐면 Strictly Hard Bean 이라서 이걸 줄여서 SHB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두는 이렇게 나뉘고요. 지역이 또 달라요. 지역이 또 나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브라질 커피가 최대 커피 생산지예요. 어디 품종을 막론하고 무조건 브라질이 엄청난 최대 생산지예요. 품종은 뭐가 됐든. 어느 정도로 이 브라질이 원두를 많이 생산하냐면요. 브라질의 커피 작황이 좀 좋지 않을 때 브라질에 흉년이 만약에 들었다. 그래서 커피 원두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망할 정도로. 자,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많다고 하는 곳이 콜롬비아예요.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나는 커피들은 주로 좀 고급 커피로 분류가 됩니다. 산미도 조금 적어, 신맛이 조금 적어서 밸런스가 좀 맞아요. 뭐 어떤 거는 신맛이 엄청 강하고 단맛이 좀 막 줄어들고 뭐 향이 엄청 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콜롬비아에서 나는 커피들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지역이라고 해요. 자, 참고로 미국에 커피숍이 최초로 생긴 건 1696년이고요. 우리나라는 1896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옛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명인들이 커피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럽인들의 그 지성 집단이라고 하죠. 뭐 베토벤, 뭐 고흡, 뭐 루소, 발자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몇몇 분들의 커피 에피소드를 들려줄게요. 첫 번째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커피를 엄청 좋아했대요. 군 복무 시절에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군모를 이렇게 벗어서 커피랑 잠깐만 바꿀까요? 내가 이거 돈 가지고 군모 찾으러 올게요.
이렇게 해서 군모를 맡기고 커피를 마셨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전쟁 때문에 커피를 못 마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린 치커리로 커피처럼 내가지고 그 쓴물을 마셨대요. 너무 마시고 싶어서.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진상 고객이었어요. 카페로 출근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한 카페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와서 커피 딱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테이블 두 개를 차지하고. 세 번째는 베토벤. 베토벤은 사치품으로 커피를 엄청 즐겼는데 하루에 정확하게 원두를 60알로만 만들어 마셨다고 해요. 커피 개수를 세서 원두알 60개로만 커피를 만들어 마셨어요. 그럴 때마다 60가지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커피를 사랑했고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60알을 세. 120알이야. 또 다른 손님이 와? 그럼 또 세. 180알이야. 그렇게 커피를 냈어. 왜냐하면 왜 그렇게 굳이 커피를 하나하나 다 샜냐면 당시 커피는 비싼 사치품이었고 너무나 가난했던 베토벤은 생활비에서 어떻게 쪼개서 커피 원두를 샀기 때문에 한알 한알 아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 난다. 같은 음악가였던 바흐. 바흐의 경우에는 당시 커피 열풍을 반영하는 커피 칸타타라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내용은 커피를 끊으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딸의 이야기예요. 둘 사이의 실랑이를 음악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 음악은 최초의 커피 광고에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 고리오 영감, 나귀 가죽 등 20년 동안 100여 편의 작품을 썼던 오노레 드 발자크입니다. 이 발자크는요, 33살 무렵에 한 여자한테 빡 하고 꽂혔어요. 한눈에 봐도 내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백작 부인이에요. 유부녀. 유부녀 백작 부인한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유부녀였던 한스키인데 발자크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구애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랑 살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끊임없이 구애를 한 결과 감동받은 백작 부인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 내가 남편이 죽으면 너랑 결혼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 발자크는 그녀에게 맞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혼수 마련해야 되니까 지위, 백작 부인인데 아무 그냥 막 그럼 평민 남자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지위와 재산을 위해서 하루에 수십 잔씩 커피를 마시면서 각성 이걸 하면서 맨날 글을 썼던 거예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후 18년이 지났어요. 기다림 끝에 51세가 되어서 그녀와 결혼합니다. 크. 행복한 신혼생활. 하지만 그는 지나친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결혼 5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드셔야. 이 발자크는요, 평생 5만 잔 정도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커피의 역사와 커피 원두의 종류, 커피 재배지
정도,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궁금하잖아요. 나는 에스프레소가 뭔지 몰라요. 나는 카페라떼가 뭔지 잘 몰라요. 나는 마키아토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자,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는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예요. 원액입니다. 커피 원액, 커피 쫙 원액이에요. 이 커피는요, 요만한 잔 있잖아요. 데미타세라고 불리는 잔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마셔야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는 높은 압력을 빡 하고 줘서 짧은 시간에 커피를 팍 하고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의 양이 굉장히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에스프레소냐라고 물으신다면 익스프레스라는 빠르다 라는 의미에서 에스프레소입니다. 빠르게 추출하는 거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스예요. 보통 이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기계로 추출을 합니다. 이 기계는 1906년에 개발이 되었어요. 자, 이 에스프레소에서 또 유명한 거 있죠? 커피를 마시면 풍부한 크레마와 함께. 크레마가 뭔데? 크레마는 그 커피, 갈색의 그 커피 위에 옅은 갈색 크림층이 생기는 거예요. 옅은 크림층. 그게 크림을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커피 거품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커피 원두에 포함된 오일이 증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표면에 뿅 하고 뛰어오르는 게 바로 크레마입니다. 그래서 요 크레마를 보고 이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이 됐는지 잘못 추출이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향을 탁 맡으시고 이 크레마 상태를 탁 보시고 그 다음에 호로록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에스프레소를 카페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룽고는 에스프레소를 길게 오래 뽑아내는 걸 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진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짧은 시간에 뾱 하고 크레마와 함께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종류가 아주 많이 달라져요.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왜 아메리카노라고 할까요? 당연히 미국인들이 많이 마셨으니까 아메리카노라고 하겠죠. 네, 카페 아메리카노입니다. 얼음을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뜨거운 물 부으면 그냥 아메리카노예요. 네. 자, 그러면 요 아메리카노는요 어떻게 생겼느냐, 왜 아메리카노가 되었느냐. 자, 때는 바야흐로 1770년대 보스턴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에서는 동인도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죠. 동인도 회사가 파산을 하면 주주들은 물론이고 은행이고 정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를 살려야만 했죠. 그래서 영국은 남아 도는 차를 아메리카에다가 팔도록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상인들은 차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동인도에서만,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만 차를 얻을 수 있었죠. 너무 지나친 식민지 탄압이에요.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은 영국에 항거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펼칩니다. 차 불매운동. 영국인 니네가 우리한테 차만 마시라고 강요했어? 안 마셔.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미국의 급진파에 속했던 150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인디언으로 분장을 해서 보스턴 항구에 있었던 영국 배를 후다닥 올라타서 차 상자를 바다에다가 휙휙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버렸죠.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때부터 차 대신 커피를 마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영국이 중남미에서 들여온 이 커피의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원두나 로스팅하는 기계나 커피를 끓이는 도구 같은 게 없었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로스팅해서 막 오래된 원두나 아니면 그냥 생두 같은 걸 들고 다니다가 대충 빻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냥 물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커피와는 완전 달랐겠죠. 정말 막 쓰고 떫고 막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쓰고 떫는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한 농도의 커피를 마셨던 거죠.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1900년대 에스프레소 머신이 발명이 됐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라는 걸 접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까만 물 뭐지? 엄청 진한데? 호로록 고3차야? 한약이야? 너무나 연한 농도에 익숙해 있었던 이 미국인들 입맛에 완전 에스프레소는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타서 또 마시기 시작합니다. 연하게 마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유럽인들이 커피 맛도 모르는 것들! 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뜻으로 아메리카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핫한 커피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치커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더치커피라는 것은요, 과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식민지에서 로부스타종의 커피를 재배를 해서 커피를 유럽으로 운반을 하던 도중 이 선원들이 배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저장을 해놨는데 비가 새고 뭐 물이 막 습해져가지고 여기서 뭐 커피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걸 딱 마셔보니까 엄청 맛있었다 라고 해서 이 더치커피가 만들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문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더치커피라는 건 미국 같은 서양권에선 아예 쓰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더치커피라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뭐 일본식 커피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콜드브루라고 부르죠. 더치커피라는 정확한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그냥 콜드브루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숙성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막 찬물과 함께 원두를 이렇게 우려내야 되는 거라서 커피의 눈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좀 적어요. 하지만 아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카페인이 조금 적고 쓴맛이 조금 덜하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요 더치커피는 에스프레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더치커피, 요 콜드브루 원액을 뭐 우유에 섞으면 라떼가 되고 뭐 물을 섞으면 그냥 아메리카노처럼 마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찬물, 상온의 물로 장시간 추출을 한 커피고요. 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도 냉장 보관할 수 있고요.
궁금한 거 있을까요? 또 궁금한 커피? 카푸치노? 카푸치노랑요? 라떼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이 카푸치노는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처음에 이 카푸치노를 만들어 먹을 때 계피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뿌려 먹진 않았는데 현재에는 계피가루가 꼭 들어가죠. 이 카푸치노라는 명칭은 이탈리아 프란체스코의 카푸친 수도회 수도사들에게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 카푸친 수도회의 수도사들은요, 청빈, 그러니까 청렴하고 그런 의미로 모자가 달린 원피스 모양의 옷을 입는데 진한 갈색 거품 위에 우유 거품을 탁 얹은 모양이 이 카푸친 수도사들의 모자를 얹은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카푸치노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혹은 그냥 수도사들이 입던 옷 색깔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카푸친 수도회에서 카푸치노가 나왔다는 거 그런 차이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바닥에 깔고요. 스팀 밀크를 붓고요. 그 위에 스팀 밀크를 만들면서 우유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걸 풍부하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오렌지 제스트나 아니면 계피가루나 초코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지만 카푸치노와 라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 우유 거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라떼에 상대적으로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우유 거품은 조금 그냥 위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고 카푸치노는 거의 뭐 1:1? 정도 비율 들어가나? 그렇고 위에 우유 거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플랫 화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호주에서 먹어요. 저도 호주에서 라떼가 먹고 싶은데 라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떼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플랫 화이트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라떼더라고. 차이점은 위에 우유 거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flat white인 겁니다. 호주에 가시면 라떼 대신 플랫 화이트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죠? 요즘 또 그거 유명하다며?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유명하다며? 비엔나 커피가 뭐냐면 아메리카노에다가 휘핑크림을 얹으면 비엔나 커피가 됩니다. 이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에서 유래를 한 커피라고 해요. 에스프레소 위에다가 휘핑크림을 얹으면 카페 콤파냐가 됩니다. 콤파냐랑 비엔나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휘핑크림이 올라가는데 비엔나는 아메리카노 위에다가 휘핑크림을 올린 거고요. 콤파냐는 에스프레소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마시기 어려우면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달라고 하세요. 그쵸, 마끼아또 달라고 하는데 그럼 마끼아또가 뭔지는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끼아또가 뭐냐 하면 마끼아또라는 건 얼룩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룩진, 점찍다 라는 걸 마끼아또라고 하는데 이 에스프레소를 내리면 아까 위에 커피 오일인 크레마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커피 거품이 거기에 우유 거품이 살짝 얼룩이 진 모습을 보고 얼룩진이라는 뜻을 가진 마끼아또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정말 우유 거품을 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마랑 우유 거품이랑 살짝 섞이면서 얼룩진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마끼아또입니다. 캐러멜 마끼아또. 캐러멜 시럽을 넣으면 캐러멜 마끼아또고요. 뭐 우유를 넣으면 라떼 마끼아또고요. 요게 그냥 에스프레소 마끼아또고 여기 우유를 첨가하면 라떼 마끼아또
그리고 캐러멜 시럽을 넣으면 캐러멜 마키아또입니다. 자, 제가 일단 준비해온 커피 종류는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더 물어보셔도 돼요.